고감도신가요? 아, 고감도는 아닌데 애초에 그냥 게임 자체를 비방. 예전에 롤 하던 그분 어디 갔나요? 아, 롤. 아, 접었습니다. 롤 진짜 위기감 느껴질 때만. 뭐야? 근데 32인치 쓰시네요? 모니터? 네. 왜 32인치? 창모드로 게임하시나요? 네. 아, 그럼 상관없구나. 왜? 아, 그래도 32인치는 좀 아니지 않나? 왜? 프로를 왜. 하셨는데. 아, 24인치 설마, 27인치, 24인치를. 아, 그렇죠. 아, 근데 제가 프로 할 때는 그렇게 쓰긴 썼는데. 그 쓰긴 썼는데. 혹시 24인치, 27인치 쓰시나요? 저는 27인치만 씁니다. 근데 너무 27인치 약간 옹졸해요. 뭔가 사용하기 되게 옹졸해요. 아, 그렇죠. 32인치를 가까이 쓰시는 거면 도대체 얼마나 그게 얼마나 큰 느낌으로 쓰시는. 보통 24인치 쓰는 거리거든요, 이거? 아, 그렇긴 한데 제가 이것도 프로 할 때 완전 가까이 당겨서 써가지고 이 정도는 뭐 그렇게 안 가깝지 않나? 이거 가까운 편이에요? 32인치로 이 정도면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죠. 아, 그래요? 네. 오늘 메이크업 안 하신 거죠? 저는 메이크업 안 합니다. 피부가 좋으셔서. 아, 저 요즘 피부가 너무 안 좋아져서 피부과를 못 간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못 다니고 있습니다. 문장님 혹시 그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93이니까 이제 서른이죠. 3살 형님이시구나. 아니, 저도 어렸을 때 프로 할 때는 피부가 진짜 좋았는데 나이 먹고 많이 먹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하고 안 지우고 막 뭉개다 보니까 차라리 메이크업을 안 하고 피부과를 다니는 게 좋습니다. 아, 피부과 혹시 자주 다니셨나요? 얼마나 다니죠? 저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갈 때는 한 달에 한 번. 가면은 뭐 어떻게 안 아파요? 완전 쫄보거든요 제가. 아, 그냥 바늘로 찌르는 정도를 한 50번 정도 조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되게 아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아픕니다. 아, 누님 혹시 마실 거 뭐 드릴까요? 콜라, 사이다, 몬스터, 물 이렇게 있습니다. 전 무조건 물입니다. 근데 탄산을 끊기로 했기 때문에. 저 들어간지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 쓰던 뭐 하는 거 같은데. 파워. 사실상 뭘 하던 터진다. 네, 조금 그렇죠, 부하 작업이 그렇죠. 들어가면. 네. 포맷을 언제 하셨다고요? 일주일 좀 넘은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일주일 전에는 블루스가 네. 뜨신 적은 없고. 일주일 전에는 블루스크린이 떴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그냥 방송이 멈추게 터져가지고. 그 처음에 불스 그냥 뜨셨을 때 연락 먼저 해보셔도 됐을 텐데. 아, 그렇긴 한데. 네. 귀찮아서. 아, 귀찮아서. 네. 아, 언젠간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하다가. 아, 그쵸. 아, 뭐 컴퓨터 문제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네, 아닐 수도 내가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 네. 설치를 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해서 뭔가 나중에 먼저 포맷을 해봐야겠다. 네. 안 쓰다가 갑자기 올해 방송 시작할 때부터 좀 그러긴 하더라고요. 조금 돌려봐야겠네요. 네. 가장 빡세게 지금 CPU랑 그래픽카드를 둘 다 이제 최고로 돌리는? 최고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불스가 뜨거나 컴퓨터가 멈추거나 할 것이다. 하드웨어적으로 뭐 온도가 높거나 이제 그런 부하를 지금 못 견디는 상태라고 하면은 네네네. 근데 지금 뭐 온도적으로 봤을 땐 딱히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고 그리고 아까 보여주셨던 코드가 램 쪽에서 보통 네. 문제 생길 때 나오는 코드라서 근데 희한한 게 램 쪽이 문제였으면은 처음 사자마자 문제가 터졌을 텐데 네. 뭐 한 달 내로? 정도 근데 1년 정도는 사용하다가. 그쵸 전혀 문제가 없으셨다고 네. 하니까 뭐 그것도 희한하긴 하네요. 네. 일단은 이 정도 돌렸는데도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는 그거 문제는 아니어 보이긴 하네요. 문제가 생길 만한 거를 지금 일단은 눈에 보이는 거 처리하고 돌리는 거긴 해서 네네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세팅을 먼저 하라고 해야겠네요. 네. 야, 저는 이런 조명 안 될 줄 알았는데 저 이렇게 생긴 거 처음 봐요. 어떤 거요? 조리를 막 아 이렇게 막 좋네요. 나도 다음 집은 이런 데로 오는 걸로. 큰 집 좋습니다. 집은 넓긴 한데 거실이 이렇게 넓지는 않아서 사실상 축구에도 상관없겠는데요? 커팅이 안 돼서 이걸로 잘라서 드시면 될까? 커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아, 근데 1회용 포크가 있지 않았을까요?
칼이 있긴 한데 포크는 없어요. 네, 아 이름 포크는 없었구나. 그럼 이렇게 먹어야죠. 좀 괜찮습니다. 미리 잘라놓고 먹는 걸 선호를 하시고. 아, 저는 하나 할 때마다 해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 아. 음료 뭐 새로 드릴까요? 물도 있고. 아 돈가스. 뭐가 있죠? 저는 아까 몬스터 하나. 아, 네. 근데 이게 펩시가 아니긴 한데 펩시 혹시 선호하시나요? 코카콜라. 그냥 펩시 먹겠습니다. 그냥 펩시요? 그냥 펩시. 그냥 펩시 이거 먹을게요. 네. 오. 코카 제로보다는 그래도 그냥 펩시가 낫죠. 아니면 그냥 코카도 있기는 한데. 아. 그냥 코카. 아. 캔도 있습니다. 많으시네. 배달할 때마다 다 재워두신 것 같은데? 왜냐면 업소용이거든요. 시키신 게 아니거든. 저거 좋나요? 저요? 네.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겠어요. 이거 밥 먹을 때 딱 넷플릭스 하나 뚝딱 하면은. 다들 좋다고 하는데 네. 저는 사실상 아이패드를 써서. 근데 패드는 뭔가. 네. 아, 좀 감성이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혹시 핸드폰 뭐 쓰세요? 아이폰이죠. 아이폰 쓰세요? 네. 갤럭시도 씁니다. 양쪽 다 쓰세요? 네. 근데 메인은 지금은 아이폰이고요. 밥을 먹는 식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TV가 저런 식으로 봐야 되잖아요. 많이를 보려면.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조그만 책상 그걸로 TV 앞으로 TV 갑니다. 앞에 와. 뭐 콜라를 줄이고 그러신 것보다 그거부터 고치셔야겠는데요? 그게 더 안 좋을 만하지 않나요? 아, 왜냐면 사운드도 빵빵하고 화질도 훨씬 좋은 게 있는데 굳이? 그러니까 이제 우선순위가 저는 밥 먹을 때 밥이 아니고 아 식사보다 영상 쪽에? 아 그쵸. 왜냐면 그나마 그거 할 때 그걸 보면서 쉬니까. 요새 많이 바쁘세요? 요새 바쁘다기보다는 그냥 늘? 일단 빨간 날 없은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두시면은 제가 좀 다 치우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네. 뭐야? 물이 아 이게 보온병이라 물이 안 녹았네? 물 좀 더 갖다 드릴까요? 아, 네. 그러면 다 빼고 뭐야? 카메라 빼고 다 했다고? 나머지 기본 선정리 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잠시 선정리 한다고 껐습니다. 그 멀티탭 붙이고 다시 바로 켤 거예요. 저 자식만 저게. 잠깐만 이거 왜? 이거 얘 안 켜지네요? 뭐지? 오. 좋네요. 오. 왜 이렇게 심장이 아프지? 에? 왜? 병원 가봐야겠네요. 검진 받아보셨어요? 검진 못 받은 지가 좀 됐습니다. 어? 바빠서 이번 년은 안 가면. 죽지 않을까 싶어서 가려고요. 아무리 바쁘셔도 건강검진 정도는 못 가게 하더라고요. 저도 안 가다가 작년인가? 그 건강검진 한번 갔었는데 수면 내시경이 안 된다 그래서 왜 BMI 때문에 얘기하지. 그래갖고 그냥 내시경을 한번 꽂아봤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된다는 게 내시경 못 참겠더라고요. 아 그쵸. 와, 전 수면밖에 안 해봤습니다. 와 나도 기회 되면 한번 해보세요. 한 번 정도는 언제나 뭐 처음 하는 경험 다 괜찮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경험이었나요?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니까. 그거를 근데 안 해봤으면 몰랐겠죠. 근데 이제 그 해본 사람의 말을 들었으니까 굳이 제가 해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근데 뭐 또 다른 사람들은 또 할 만하다 그런 사람도 많으니까. 개개인의 경험이니까. 아 맞네. 그 보통 그 건강검진 시간을 좀 오래 잡아놓는 게 그 수면 내시경하고 맞춰서 깨어나야 돼가지고 오래 잡아놓는 건데 비수면으로 하시면은 금방 다 괜찮아요. 저는 수면 할 겁니다. 어차피 건강검진 하면은 그 하루 제대로 못 쓸 텐데. 아이 뭘 굳이. 아 진짜 안 넘어지네. 왜 그러세요? 네? 아 마이크 테스트 하나. 마우스 이 정도면 여기 핸드도 안 끌리는 거면
마우스를 그렇게 막 엄청 멀리까지는 안 써가지고. 고감도신가요? 아 고감도는 아닌데 애초에 그냥 게임 자체를 피파. 예전에 롤 하던 그분 어디 갔나요? 아 롤 아 좋았습니다. 롤 진짜 위기감 느껴질 때만. 아 이대로는 내가 진짜 메타 못 따라간다 할 때만. 그래도 직접 해봐야 분석을 하니까. 근데 뭐 안 해도 돼요? 네. LCK 다 보고 이제 유럽리그 다 보고 어, 보기만 해도 네. 커버가 된다 아직 패치노트 읽어보고 정 모르겠다 싶으면 요새 뭐가 좋아요? 한번 물어보고 진짜 물어볼 데 없다 싶으면 프로게이머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오늘 방송을 하시는 거죠? 오늘도 네, 하면 좋죠. 크로마키 잠깐만 써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요 느낌. 아무튼 요런 느낌으로 네. 하시면 된다. 네. 오케이. 일단은 앉아서 카메라를 조금 더 해봐야겠네요. 이제 앉아보실래요? 어. 원래 화면 반전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그냥 되는 대로 쓰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이거 그 반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거울처럼 보일 수 있냐고요? 네. 반대만 넣으면 되나? 이게 좀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머릿속에서 상당히 설명할 때 내정지 와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히 밝은 것 같긴 한데 기본적인 설명서? 아, 혹시나 네. 프로그램들 디테일한 거 알고 싶으시면 네. 쓰실 설명서들 바탕화면에 설명서가 있다 확실하게 있습니다. 아, 그것 빼고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자동으로 세팅이 되게 다 잡혀있는 상황이라 대부분 네. 문제 없을 거고 마이크 아 네 그럼요 하나 둘 왜 조명 좋은 데를 놔두고 좋은 데 어디입니까 한 번 아니 이거 그냥 켜고 그냥 앞에서 하는 게 아 이쪽으로 어 아 오케이 아 구성만 찍은 거야 나와 오 고생했습니다